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리멘 사이언스입니다. 크리멘 사이언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크리멘 사이언스는 자동차 여과지, 산업용 여과지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네요. 재무를 보시면 최근에 적자가 나왔지만 상장 폐지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 전저점을 타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략 이 정도의 크기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봤을 때 이전 지지적 라인과 비슷하네요. 그래서 지금 매매하기보다는 이곳까지 하락했을 때 여기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고 지지받아준다면 그때 반등만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.